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크로마토그래피 피크의 대칭성의 측도 혹은 테일링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로서 우리가 그 USB 테일링 팩터 혹은 테일링 팩터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외에도 어시메트리 팩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이번 시간에는 어시메트리 팩터에 대한 내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테일링 팩터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좌우 대칭이 안된 피크에 대해서, 테일링이 좀 있는 그런 피크에 대해서 테일링 팩터를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피크가 있으면은 피크 전체 높이의 5%, 그러니까 20분의 1을 되는 그런 지점을 베이스라인 위로 띄우고요. 그랬을 때 피크의 폭을 우리가 W 0.05H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피크가 시작되는 에이펙스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피크가 시작되는 부분의 반너비를 우리가 F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EF분의 W 0.05H가 바로 테일링 팩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F나 아니면 W 0.05를 얘기를 하지 말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전체 높이의 5%가 되는 높이, 20분의 1 되는 지점의 높이에 지금 바탕수를 위로 요만큼 올리고요. 20분의 1만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쪽 피크 앞부분의 피크의 반너비를 A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뒤쪽 반너비를 B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테일링 팩터를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은 EF는 EA가 되고요. EA가 되고, W 0.05H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똑같죠? 그래서 주로 테일링 팩터라고 하는 것은 의약품 업계, 제약회사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피크의 대칭성의 척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거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이제 USB 테일링 팩터를 쓰질 않고 보통 어시메트리 팩터라고 하는 척도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시메트리 팩터라는 건 뭐냐면은 요거랑 비슷한데 이건 어떻게 쓰냐면은 피크 전체 높이의 10분의 1, 한 10%에 해당하는 보통 높이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탕선으로부터 10%만큼 위로 선을 띄우고요. 그랬을 때 피크 폭의 반너비, 그래서 앞쪽의 반너비를 A, 뒤쪽의 반너비를 B라고 했으면은 그냥 A분의 B로 쓰는 것이 바로 어시메트리 팩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다 계산하는 방식은 살짝 다르지만요. 피크가 좌우 대칭이 완전히 좌우 대칭이다 하면 어떻습니까? 둘다 1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일링이 있으면은 둘다 1보다 큰 수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옆에다가 잠깐 표를 띄워 놓을 건데 표에 보면은 테일링 팩터와 어시메트리 팩터가 보통 한 2보다 작을 때는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도 테일링 팩터랑 어시메트리 팩터를 비교를 했을 때 어시메트리 팩터가 같은 테일링 정도에 비해서 그 숫자가 좀더 커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테일링 팩터를 쓰던 어시메트리 팩터를 쓰던 우리가 일관성 있게 피크의 대칭성에 대해서 오늘 하나를 정해서 측정을 해서 우리가 하면 되고요. 보통 이제 어시메트리 팩터 같은 경우에는 컬럼을 처음 제조할 때 제조업자들, 컬럼 제조회사들은 어시메트리 팩터에 대해서 이제 보통 0.9에서 한1.2 정도, 그 정도로 보통 이제 기준을 세워놓고 컬럼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테일링 팩터나 어시메트리 팩터나 보통 이제 이 정도 사이에서 거의 대칭성을 보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둘다뭐한1.5 이하, 아니면 심하면 이제 2.0 이하까지도, 그죠?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